안녕하십니까, 박종철 TV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롯데는 이제 왜 FA 정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 뭐 손아섭 NC로 이적해버리고 강민호 삼성 잔류해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정훈밖에 남지 않았는데, 아 이게 정훈이 어떻게 될지, 아 정훈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, 아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. 지금 원래 정훈이가 NC 뭐 그 다음에 저쪽에 뭐 KT 뭐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, NC는 결국 손아섭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외부 FA가 끝나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 저 강진석이가 두산으로 보상 선수로 가면서 1루 정훈이가 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래 했는데, 손아섭이가 가는 바람에 아 결국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거의 못 갑니다. 뭐 FA로는 못 갑니다. 뭐 사인 앤 트레이드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못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정훈 선수가 입지가 더 좁아져 버렸습니다. 뭐 다른 구단 뭐 KT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, 뭐 KT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광백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,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뭐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, 아 그래서 지금 난감합니다. 뭐 지금 뭐 롯데 팬들이 지금 정훈까지 안 잡으면 롯데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지, 아 저는 솔직히 뭐 정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가라고,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가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손아섭이가 NC로 가는 바람, 제일 유력한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NC였는데, 정훈이 저 손아섭이가 NC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NC로도 못 갑니다. 못 가기 때문에 아 제발 롯데가 뭐 정훈 뭐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 조금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? 열받은 지금 열받은 걸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훈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뭐 박병호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뭐 그것도 뭐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병호 데려올 금액에 보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그냥 정훈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어떻게 최종 선택을 할 것인지, 지금 FA 때문에 지금 손아섭 못 잡고 강민호 못 잡고 해가지고 뿔이나 있는데, 제발 롯데 구단 마지막으로 정훈이라도 잡아가지고 뿔나 있는 롯데 팬들 조금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정훈이가 좀 제발 롯데 좀 롯데가 잡아줘가지고 롯데 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,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롯데가 그만큼 대우를 잘 안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, 좀 정훈이라도 대우를 해주면서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선수 잘 잡았네 이렇게 팬들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롯데 구단에서는 좀 마지막 정훈은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정훈 FA 참 진짜 운때가 좋은 건데 지금 이상히 가면서 꼬입니다. 정훈이가 제발 정훈이가 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롯데가 돈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잡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정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